저는 현재 모바일 앱 개발자를 꿈꾸고 있으며 지금 모바일 앱 개발 분야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서 지금은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나동혁입니다. 모바일 쪽 개발할 때그 프론트엔드 쪽 아니면 백엔드 쪽 어느 쪽을 많이 개발해 보셨습니까? 프론트 쪽을 당연히 개발을 많이 했고 백엔드도 가끔 시간이 된다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플레이스토어나 이렇게 뭐 앱스토어 쪽에다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도 같이 합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험을 해보았는데 학교 기숙사 관리 시스템이라고 도담도담 어플리케이션 직접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살면서 내가 정말 잘해왔다. 그리고 난 이건 자신 있다. 또 그동안 내가 이거는 좀 약했다라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에 처음 여기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그냥 꿈 하나만을 가지고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한게 있는데 매일마다 사소한 목표 하나라도 매일마다 이렇게 세우고 꾸준히 실천을 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까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지금은 다소 부족하지만 희망 인재가 되도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노력해가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나우 앱 네. 서비스 개발자를 뽑아야 되는데 나저 친구 뽑아야 되나? 아이오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기본 지식,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관하여 배웠고, 아마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앱 개발, 웹 개발, 아니면 혹은 게임 개발, 이런 쪽에 아마 취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VR 기술과 이제 기존에 익숙했던 유니티로 해가지고 이제 VR 게임을 8명이서 만들었었는데요. 총 6개월에 걸려가지고 개발한 끝에 이제 대구에서 엑스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출품해서 이제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박람회 출품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게 가능한가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만들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혹시 있나요? 이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전통시장이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수육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제 추석 때 쓰는 반찬? 이제 이것도 온라인을 해가지고 배송하면 좀더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열심히 사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사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와, 제가 면접 본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본 역량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스펙을 가진기보다는 좋은 태도와 열정 가지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는 약간의 어떤 뭐 회사의 도움, 친구들의 도움, 그 도움을 통해서 약간만 보완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를 더 잘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약간 컴퓨터가 정말 대체하기 힘든 직업, 소프트웨어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서디하시고 도전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